지금부터 제26호 구로문학 출판기념회 및 2022년 제11회 구로문학상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당상의 국기를 당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제창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님에도 참석해 주신 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윤희 구의회 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구로 구의회 김철수 국민의힘 의원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구로 문화원 원장이신 이계명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고문이시지만 구로문화원의 부원장님이 계신 홍춘표 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정유준 고문님이시자 구로문화원 감사님이십니다. 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김종태 구로경우회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시문학회 박영열 회장님과 김효열 주관님, 주정현 국장님 세 분 다 일어나 주세요.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한동포문인 옆에 이경현 회장님 오셨나요? 예, 오셨죠? 이경현 회장님, 유재순 명현 회장님, 박춘혁 부회장님, 권명호 시인님, 최화숙 수필. 한꺼번에 일어나서 우리 대한동포문인 옆에 감사합니다. 예,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 밖에 많으신 분들이 오셨는데 제가 미처 저기 소개를 못 드린 분 조금 있다가 제가 또 파악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 제가 인사말을 해야 되는 순서가 됐네요. 제가 제 14대 구로문인협회 회장으로서 2년이 임기인데 2년간은 오로지 코로나19와의 그 전쟁 중에서 제가 회장을 맡아서 오로지 코로나 회장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닉네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크고 작은 우리 구로문인협회의 그 행사들은 대화 없이 진행을 했고,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잘 진행을 해서 그래도 그나마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힘든 시기였지만은 좋은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구로문학상 후원 회장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후원 회장님을 영입하셨는데 강건원 회장님이신데 오늘 오셔서 축사를 해주시기로 했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서 갑자기 지방에 일이 있어서 가셨는데 그분을 또 섭외해 주신 우리 홍춘표 회장님 두 분을 위해서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렇게 비가 눈이 이렇게 쌓이는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인간의 문학은 인간의 이성과 감성이 빚어낸 예지의 결정체라고 했습니다. 그 결정체가 우리 오늘 구로문학 26호에 알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11회 구로문학상을 수상하시는 최동순 소설가님께도 큰 박수를 보내고 큰 박수 한번 주세요. 다들 그 딸과 사위 같이 오셨죠? 예,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딸하고 사위가 오늘 특별히 많은 분들이 오시기로 했는데 코로나 관계상 또 이렇게 전부 다 못 오시게 막았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딸과 사위와 또 축하객들이 몇 분 못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년이 토끼의 개묘년이라고 합니다. 예, 토끼처럼 팔짝팔짝 우리 뛰면서 내년에도 또 힘차게 우리의 그 문학의 행보를 걸어봅시다. 이상으로서 우리 축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축사 순서인데요. 문헌일 부총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외부 일정으로 지금 참석이 어렵다고 연락을 해주셨습니다. 예, 부총장님 축사는 오시면 듣기로 하고요. 곽윤희 구로구의회 의장님께서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뜻깊이 앉아 우리 회장님 말씀잖아. 눈이 바깥에 너무 예쁘게 와가지고 이 나이가 먹었는데도 설레이네요. 엄청 좋았어요. 좋고 오늘 우리 이재명 회장 비롯한 우리 홍준표 회장님 우리 위에서 우리 김철수 대표님 혼자 오셨는데 우리 구로구 의회는 지금 회기를 마치고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어요. 지금 개수 조정하고 있고 우리 구로구에 열심히 잘 살기 위해서 지금 의원님들 16분이 지금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구로구에 의원님들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니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전국의 여성 대표위원, 우리 국민의힘 여성 대표를 투표로 맡았어요. 근데 요번에, 저번에 이제 8대 때 320몇 명이었는데 지금 560몇 명이 돼가지고 거기 제가 대표를 맡다 보니까 이 문화와 이재명 회장님들 봤을 때 열심히 잘 와야 되는데 또 우리 청량님하고도 같은 윙윙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많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그 투표 관계로 계속 가서 인사를 드려서 제가 엄청 표를 많이 받고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로구에도 열심히 할 거고요. 나라도 잘 지키고 구로도 잘 지키면서 우리 문학에 더 열심히 할수 하고요. 우리가 그 문예 교양 양지를 만들어 주신 윤수아 선생님도 진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예, 정말 항상 저를 보면 항상 응원해주고 저랑 오래됐지 않은지가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구로구에서도 16명 의원이 열심히 우리 문학에 우리 이재명 회장님이 또 잘못하면 저희 많이 혼납니다. 더 열심히 잘할 걸 하고요. 우리 응원 많이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성탄을 맞이해서 미리 눈이 와준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사랑합니다. 네, 곽윤희 의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계명 고로 문화원장님께서 축사 말씀이 있으십니다. 우리 의장님, 얼굴 이쁜데 축사가 이쁘게 잘 하시네요. 아, 예. 힘들었던 코로나도 이제 종식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새해부터는 의료로 이제 신뢰 말씀으로 걷지 않나 싶습니다. 그간 어려움 속에서도 그로 문화의 지평을 열고자 하는 관내 문협회 회원님의 적극적인 참여와 장려로 오늘 26번째 그로 문학 출판 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윤수아 회장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대로 계속되는 작품 활동으로 그룹을 넘어 전국을 대표하는 문학단체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로 문협회 회원님들의 훌륭한 작품을 통해 구로님께서 많은 웃음과 감동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26번째 구로 문학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오늘 또 수상을 한 분께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구로문학상 받으시는 분, 매년 또 구로문학 오래돼서 책을 두툼하게 잘 내신 걸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요새 연말이니까 어디 숫자석이나 이런 데 가서 건배를 하면은 원더풀로 합니다. 원더풀. 이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풀려라. 예, 그 뜻입니다. 일단 영어의 원더풀이 좋은 뜻인데 우리 한국말로도 이렇게 좋은 뜻으로 이렇게 풀기도 해서 영어가 한글 써 가는 게 확실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날씨도 춥고 또 연말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훨씬 더 원하는 것보다 잘 풀리시고 문학상 큰 상도 받으시고 올해 꼭 작품집을 내려고 그랬는데 못 냈다. 그래서 내년에 두 번 내시고 내가 또 좀 축제를 재산을 좀 불려야 되겠다. 좋은 아파트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에 꼭 소원 성취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학은 영혼을 살찌게 하고 우리의 정신의 양식입니다. 제 경우는 저도 이제 45년이 됐습니다만 문학이 밥은 먹여주지 않는데 문학이 술은 먹여줍니다. 가는 데마다 소리 좀 좋아서 문학이 술은 먹여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 들어서 문학을 하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좋은 작품 써서 좀 쓰는 기간에는 고통스럽고 창작이 고통이 있지만 좋은 작품을 쓰고 나서 그런 희열 또 작품집을 냈을 때 그런 희열 그런 거를 느끼기 때문에 저는 흔히 문인 여러분을 시대를 앞서가는 또 시대를 예민하게 그 감지하는 안테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제시대 때 아니면 나라가 어려울 때 앞장서서 축을 축을 느끼고 그런가 하면은 좋은 작품을 쓰기 위해서 밤새워서 고민하고 절차 탕마를 하는 칼 만드는 도검장이 좋은 검을 만들기 위해서 수없이 물에 담갔다 냈다 담금질 하는 도검장이라는 표현도 제가 쓴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광물, 아주 정확한 광물에서 연마하고 해서 아주 그 순금의 좋은 예술품을 만들어내는 영동술사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저도 문학이 비록 우리 금전적으로 뭐 재정적으로 큰 보탬은 안 될지 몰라도 우리 정신을 살찌게 하고 또 우리를 선진국으로 이끌어가는 지표가 문학, 문학이 얼마나 활발하고 어느 작가가나고 어느 작품인가 그런 줄로 생각을 합니다. 정말 춥고 또 날씨도 좋지 않은데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까 같이 원더풀 하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미리 크리스마스 고맙습니다. 장동석 구로 예총 구로 지회장님의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예총 구로지 회장 장동석입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흰눈이 펄펄 날리는 이때 그 계절의 향기를 만끽할 수 있는 지역문화를 선도하는 구로문학 제26호 출판기념회와 제11회 구로문학상 시상식을 갖게 되어 구로예총 회원을 대표해서 축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도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윤수아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곽윤희 의장님, 이계명 문화원장님, 김철수 의원님 감사합니다. 박은경 의원님도 강은경 잘 모르겠네. 그리고 오늘 그 제11회
구로문학상을 수상하시는 최정순 작가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가슴 속에 한 편의 시를 놓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 일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언어로 된 도구를 가지고 사상과 철학, 그 다음에 그 감각으로 이뤄진 시를 써서 이렇게 시화전을 한다든가, 오늘처럼 이렇게 문집을 만들어서 출판 기념일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그 우리에게 시와 문학은 꿈과 이상을 실현시켜주고 삶의 목적을 제시해주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문학은 언제나 그 이 세상의 그 빛과 소금이 되어 많은 인간들을 치유시켜주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만나며 살아가며 아름다운 이 세상의 낭만과 정서를 만들어주는 그런 그 선구자적인 그 독특한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문화와 예술은 끝까지 지키고 갖고 가야 합니다. 우리 프로예체홍 그 회원들은 그 꾸준한 창작활동을 하여 지금까지 문화의 불모지로 알려졌던 구로구의 용서한 문화 발전과 지역문화를 선도하는 데 주력하고요. 국민의 삶과 정서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회원과 단체 간의 친목과 권익을 응하고 예술문화 기반을 확산시키는 데 그 중추적 역할을 다하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오늘 제 그 26호 구로문학 출판기념회와 제 11회 구로문학상 시상식 축하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더욱더 정진하시어 구로예술문화 발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다가오는 새해 개미년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가정의 행복과 문운이 함께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행정지원국장님이신 김기준 국장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김기준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조규남 수석 부회장님이 연영 및 경과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이걸 먼저 했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수석 부회장 조규남입니다. 구로문인협회 연영 및 구로문학 제26호 발간 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로문인협회는 1995년 12월 1일 김유건, 이신행, 유만상, 배지은, 유동민, 유준석 등이 발족해 동년 12월 16일 창립총회에서 총회장으로 강수원 소설가 취임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사임하고 유만상은 회장 직후 직무대행체제를 이어가면서 1999년 12월 철간호를 발간하였습니다. 1998년 1월 제3차 구로문협회 정기총회에서 유만상 2대 회장이 정식으로 취임, 3대 회장까지 맡아 구로문협회를 이끌었으며 4대 한동진, 5대 정유준, 6대 영영호, 7대 임승천, 9대 김익하, 11대 홍충표, 12대 장동석, 현재 14대 윤수아 회장이 구로문협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편의상 존칭을 생략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이렇게 긴 여정을 걸어온 동안 1999년 제1회 시인낭송회를 시작으로 제40회 작품낭생을 이어가고 있으며 매년 가을 신라전을 개최해 22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견문을 넓히기 위해 문학기행을 매년 가기도 했지만 2020년, 2021년은 코로나19 거리두기 정부 지침에 따라 안타깝게도 시행을 못하다가 올해 박두진 문학관과 조병아 문학관도 문학기행을 다녀왔습니다.
2012년에는 구로 문학상을 제정해 올해 제11회 최정순 소설가가 수상을 하게 되었으며 2013년 5월 23일 문학의 집 구로를 개관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6명으로 시작된 구로문협은 2020년 현재 100명이 넘는 회원들이 매년 구로문학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2020년 구로문학 제26호는 9월 말 1차 원고 모집, 원고를 모집하고 2차로 10월 말까지 들어온 원고를 취합한 결과 시 1인 2편입니다. 시는 100편, 수필 18편, 단편 3편, 꽁트 2편, 평론 1편, 동화 1편이었습니다. 할인 시인의 초대시를 필두로 시, 수필, 단편소설, 꽁트, 동화, 평론수로 배치한 구로문학은 편의상 동시 4편을 시와 함께 실었지만 각 장르를 빠짐없이 아우렀습니다. 1차로 필자 교정을 고쳤고 2차 필진을 2, 3차 교정을 끝으로 다채로운 구로문학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알찬 결실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회원님들의 창작을 향한 열정과 편집진들과를 비롯한 이모님들의 노고가 아니면 이뤄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2020년에도 인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꼭 미비한 게 없는지 마무리 잘 하시고 2023년에도 부디 건강하시어 빛나는 구로문학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석 부회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신입회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호명하신 신입회원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정희님, 이경희님, 정태경님, 전옥심님, 김혜숙님, 이세기님, 김진일님.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순서대로 서주시고 김혜숙님은 못 오신다고 연락이 왔고 다른 분들은 네, 정태경님 이재기님 이재기님이 좀 늦는다고 하셨는데 아직 안 오셨나요? 네. 아, 네. 차렷 경례. 네. 이렇게 간단하게 한 10초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정희 선생님부터 준비 안 했는데요. 오늘 인사를 드리게 돼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훌륭하고 뛰어난 문인들이 많다는 이렇게 한국문인협회 구로지부의 신입회원으로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큰 영광이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선배님들을 열심히 쫓아갈 테니까 많이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0분 준비했는데 정태경입니다. 오늘 너무 반갑고 이렇게 고향에 돌아온 듯 우리 선배 부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올해가 환갑이고 새로 태어났습니다. 이제부터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 대고 안녕하세요. 전옥심입니다. 만나뵙어서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김진일입니다. 아주 우연하게 저희 집 앞에 있는 구로문인협회에서 만든 시화판을 보고 가입을 아주 하게 되었습니다. 윤수아 회장님한테 연락드려가지고 저는 구로동에 산 지 한 40년 됐습니다만은 제가 하고 있는 사업 때문에 지방에서 살고 있다가 이제야 정년 퇴임하고 구로 오동에서 살고 있습니다. 올해 72살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 박수 보내드리면서 신입회원님들 인사!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는 제11회 프로문학상 시상식 순서입니다. 먼저 정유진 심사위원님께서 심사 경과 보고와 종종명 선생님의 심사평까지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프로문학상 심사위원 정유진입니다. 최종 심의에 올라온 후보는 시인 두 사람과 수상자로 선정된 최정순 선생님이셨습니다. 장동석, 윤수아, 조균암 그리고 외부의 정종명 선생님, 저와 다섯 사람이 경론 끝에 최정순 선생님을 선정했습니다. 우리가 문학상의 규정은 아니지만 대개 보면 안배를 하도록 되어 있어. 작년도에서 시에서 수상자가 나왔기 때문에 시에서 우수한 작품들이 있었지만은 최정순 선생님을 선정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분이 그 상당히 노령이십니다. 우선 노령인데 가산점을 받으셨고 또 소설이라는 거에 대해서 또 가산점이 있었기 때문에 최정순 선생님이 선정되는 건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심사평을 정종명 선생님께서 해주시기로 되었는데 정종명 선생님께서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종명 선생님께서 해놓으신 심사평을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심사평. 최정순 소설가는 오랫동안 시를 쓴 시인이다. 다시 끼고 싶은 반지. 들에선 아직 가을꽃이 피어나고 지금 시간 등 시집을 세 권이나 펴낸 중견 시인이다. 그러면서도 소설가를 향한 꿈을 품고 개간 문예 창작원에서 소설 작법을 오래 공부했다. 그 결과 이전 2018년 개간 문예 시인 문학상에 단편 소설 검은점이 당선되어 소설가의 꿈을 완성했다. 최정순 소설가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소설가 등단 20여 개월 만에 신국판 284쪽에 이르는 장편 소설 문소리를 출간하는 쾌거를 이루겠다. 그의 소설에 대한 열정과 집념이 얼마나 강한가를 웅변으로 보여주는 결과물이다. 중간에 그 한 10줄 정도는 중략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줄 두 번째부터 그의 등단작 검은점이 그랬듯이 문소리 역시 사건 전개에 무리가 없고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재미있게 읽히는 가독성도 가히 타고나다는 점에 높은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 오늘 수상을 하신 최정순 선생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구로문학상 심사위원 정유준, 장동석, 윤수아, 조근암, 정종명 글 감사합니다. 정유준 심사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부터는 대망의 구로문학상 시상 순서입니다. 시상은 윤수아 구로문협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회장님과 최정순 수상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패만 들고 최정순 선생님 마스크 잠깐 벗으세요. 사진 찍으세요. 아, 네. 준비되셨나요? 네. 사려 경례. 구로문학상 소설가 최정순 수상작 단편소설 문소리 기하는 구로문인협회 부회장으로 해운간의 화합을 주도하고 구로문인협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특히
꾸준한 창작 활동으로 문단 활동을 활발히 하여 장편 소설 문서리가 문학성을 인정받아 제11회 구로문학상 수상자로 선정하고 이 상을 드립니다. 2022년 12월 13일 구로문학상 심사위원 정종명, 심사위원 정유준, 심사위원 장동석, 심사위원 조규남, 한국문인협회 구로지부 심사위원장 겸 지부회장 윤수아 해도 네, 축하드립니다. 꽃다발 선정과 지인들 사진 촬영도 함께 해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최종순 소설가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하드리면서 인사. 사진 촬영하시고 수상 소감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상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글을 쓰는 것이 소원이었지만 이렇게 영광스러운 구로문학 상을 받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구로는 제 고향이나 다름없습니다. 구로에 온 지 56년이 지났습니다. 구로문인협회에 들어오면서 여러 작가님들과 함께하는 것이 큰 기쁨이었습니다. 구로문협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구로에 문화기술이 생기고 개봉주민센터 책방에서 봉사했었던 경험이 있어 구로문화기술에서 사설의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책이 많이 들어와 힘들었지만 구로문협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고맙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처음에 저는 시집썼습니다. 어렵지만 재밌었습니다. 시집 두 권을 내고 소원이던 소설이 쓰고 싶었습니다. 소설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쓰다가 앞이 꽉 막히기도 하고 읽어보면 읽을수록 붙일 곳이 한두 곳도 없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집안에 갇히게 되면서 감히 장편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중에 암이 발생하여 항암치료를 하면서 소설을 썼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나니 더 글 쓰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소설을 쓰는 시간은 모든 잡념을 이길 수 있고 정신건강에도 좋다고 하니 아주 좋은 친구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삶을 글을 쓰면서 살려고 합니다. 모자라는 책에 구로문학상 수상자를 선정해 주신 정종명 교수님과 구로문인협회 윤수아 회장님과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구로문학상 후원회장님의 격려사 순서인데요. 우리 강고는 후원회장님께서 갑자기 일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못 나오셨습니다. 저희 구로문학상 제1대 구로문학상 후원회장님은 조정현 정현 에드몰 대표님이셨고 제2대 후원회장님은 최문식 구로문화원장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3대 후원회장님 강권원 선생님은 한국청소년육성의 이사님이십니다. 축사를 해주시고 하셨는데
지금 못 오셨으니까 이 후원회장님을 모셔오신 우리 홍준표 고문님을 모셔서 축사와 함께 강고는 후원회장님과의 인연에 얽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홍준표 고문입니다. 제가 사실 경례사를 할 순서도 아닌데 제 3대 구로 문학상 후원회장을 초대했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분이 또 오늘 참석을 못 하시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됐으니까 이해 좀 해주시고요. 사실 우리 구로 문학은 아까 연역보고에서도 우리 종인암 소부장님이 했지만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문학회입니다. 사실 서울 시내 지금 25개 문학회인가요?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우리 구로 문학이 얼마나 책 잘 만들지 보면 아시지만 알 거예요.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저는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3대 구로 문학상 후원회장을 수락하신 강권은 그 한국 청소년 선도 이번에 전국 그 이사는 저와 오래전 인연을 갖고 있는 분인데요. 저 동네하고 저 외래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우리 구로 문학의 발전을 위하고 좀 후원 좀 해서 좀 말씀을 드렸더니 뭐 쾌히 수락을 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또 오늘 참석을 해서 인사를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갑자기 지방에 출타중으로 참석을 못하게 됐습니다. 이 점도 좀 양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분이 2년 동안은 후원회장을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내년까지는 이렇게 잘 해주실 겁니다. 그러고 이분이 이제 참석을 못했지만은 지방에 내려가면서 저한테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가 뭐였냐면은 오늘 저녁 식사는 이분이 참석을 못한 대신 부담한답니다. 그러니까 수고 좀 하시고 이분이 안 계시지만 큰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시작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프로 26회 출판 기념회와 제11회 문학상 최성준 수상님 축하드리고요. 우리 문인들 작품을 출품해 주신 우리 회원님들 감사드리고 그리고 지금 내빈들은 많이 가셨는데 특히 우리 박영열 시문학 회장님 참석하셨는데 하여튼 감사드리고 저녁 식사 맛있게 좀 하시고 손에 그 큰 꿈을 갖고 계시는 분도 지금 이렇게 와 계시니까 하여튼 앞으로도 저는 사실 고문으로서 이렇게 있지만은 제가 힘이 되는 한 구로 우리 문학 구로 문학 발전을 위해서 힘이 되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후원회장님들의 힘입어서 구로 문학상이 무궁무궁하게 발전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제26호 구로문학 출판 기념회 및 제11회 구로문학상 시상식은 마치고요. 참석하신 분들은 모두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사진을 찍을 수